특히 우리나라 여성들 정치에 참여한 건 얼마 안 됐잖아요. 여기 부산에서 기억나는 사람 박순철 여사거든요. 이분이 그 처음에 시작을 서울에서 했는데 부산에 와서 정치를 했습니다. 동부에 와서 정치를 해가지고 두 번인가 당선돼서 나중에 민주당의 60년대 당대표로 했죠. 그분의 이력을 보면은 뭐 100% 찬성할 수 있는 이력은 아니지만 여성 권익을 위해서 노력한 건 다 있습니다. 여성들의 그 사후 그 조리 문제라든가 여성들 하는 그러나 더 결정적으로 기여하신 분은 이효리 사람이거든요. 대통령 부인으로서가 아니고 당대표 부인으로서 이효리 사람은 동계동에 간판을 두 개를 했지 않습니까? 간판이라는 명품을 김대중 이후 그게 여성운동의 상징처럼 보였죠. 근데 제가 기억나는 건 제가 그 당무개혁 시작할 적에 아침에 갔더니 메모지를 이렇게 주시면서 딸의 권리가 아들과 함께 아내의 권리가 남편과 함께 이렇게 슬로건을 만들어서 상속법을 바꾸자. 저는 처음 그 얘기 듣고요. 그 당시로서는 좀 이렇게 충격이었어요. 의뢰 장자한테 많이 주고, 지나도 열심히 하니까, 어느 정도 딸을 또 배려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, 딸의 권리가 아들과 같고, 아들의 권리가 딸과 같고가 아니고, 딸의 권리가 아들과 같고, 아내의 권리가 남편과 같고. 저는 한 번도 없는 사람인데 좋아해요. 우리 집사람 부잣집 딸이 저는 한 번도 없는데 뭐 얼마나 좋겠어요. 근데 그 슬로건을 이어서 제시한 걸 보고서 아 우리가 너무 늦었구나, 우리가 무심했구나, 열심히 출진해서 상속법을 바꿨습니다. 그게 상징입니다. 그 후로 여성들의 권리가 많이 신장이 됐죠. 그 후로 지방자치 선거에서 또 여성들이 많이 신청했죠. 오늘 위원장님들 만나보니까 상당수가 지역위원장이 여성이 더 많은 것 같은데 한 분보다 여기 18개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많이 이제 바뀌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은 남성들이 여성하고 경쟁하는 걸 피해요. 부산 어떤 지역이 서울에서는 남녀공학으로 간다고 하면 안 간다. 내신에도 처져요. 부산도 돼요. 그래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는 남녀공학이 아닌 남자만 다니는 학교로 가요. 왜냐면 지금은 이제 성차별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똑같이 교육을 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? 아들 구분 없이. 그러니까 남자애들보다 여성들이 성장기의 그 성장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? 경쟁은 남자가 어려워요. 그래가지고 시험 보면 져요. 그 행정고시, 사법고시, 뭐 외무고시 다 절반 이상 지금 여성이 합격, 특히 1등은 여성이 합격해요. 수석들. 사회가 그렇게 바뀌고 권리도 바뀌고 인식도 바뀌고 제도도 바뀌고 이렇게 바뀐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보장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따라가는 겁니다. 근데 남성들 입장에서 보면 피해죠.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. 남성들은 피해를 느낄 수밖에 없죠. 옛날에는 안 그랬으니까.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결과입니다. 남성을 박해하는 건 아니잖아요. 다만 우리는 군대라고 하는 문제가 남성들한테는 핸디캡이 되고 있는 거죠. 어쩔 수 없는 분담국가. 이런 것들을 가능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가지고 이해를 시키고 사회를 해서 풀어가, 적극적으로 풀어가야 되는 거. 이런 사회를 끌어가는 그 당의 중심. 여기가 당이 중심을 잡고 끌어가야 되는 거. 설득한 걸 설득하고. 실제 설득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. 노무현 대통령 제가 50이 간 적이에요. 152석이었는데, 꼭 5명이 말씀을 해요. 이라고 해가지고 108번대라고 해서 초선이 108명인데
왜냐면 근데 사람이 이 사람은 과학에서 무너지거든. 이 사람들 그걸 알아요. 나는 네가 어떡할래. 그러고 사실 아내한테도 자꾸 해요. 안보문서 기밀문서 갖다가 터뜨리고 그것도 자랑을 해. 내가 이걸 입수했다. 여당 의원이란 사람이 안 돼서 술도 사줘보고 읍소도 해보고 안 돼. 150도 가지고 흔드니까. 나중에 그래도 참고 해줬더니 노무현 좀 화가 나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떡할 겁니까? 제명을 시키고 제명을 시키면 아예 무너집니다. 조폐만 또 뺐다고 그러면 정치라는 게 그런 거예요. 참 속이 썩습니다. 이렇게 하면서도 그래도 참고 정치이기 때문에 국가의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죠. 그 노무현 대통령은 전혀 성격이 없고 그냥 막 화가 나. 저는 이제 저런 거 한두 번 봤으니까 참으시고 아이고 이렇게 그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. 지금도 생각 같아서는 막 뭘 좀 하고 싶더라고요. 정치라고 하는 건 이 지나고 보면 국민들하고 정당하게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.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사회라고 하는 거는 마산 부정규탄 시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사회구가 일어나고 그것을 민주당이 아주 받아서 혁명을 한 거 아닙니까?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. 국정 때도 그 악랄하게 독재를 18년간 했지 않습니까? 그때 부산 시민들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김영 대통령 제명을 계기로 해서 폭발한 거 아닙니까? 그래가지고 결국은 80년 봄이 온 거 아닙니까? 그걸 전두환이가 또 설상을 한 거를 부산 아니 광주 시민들이 저항을 해가지고 결국 7년 만에 87년도에 유한한 계획을 전했잖아요.